Z를 눌러도 점프가 안 돼요. 아니! 아!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외전 길만 걷는 용사라는 쪽으로 게임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맛이에요. 약간 요즘 이런 병맛 쪼꼬로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길만 걷는 용사래요. 길을 걷지 않으면 죽겠죠? 와,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어. 세이브도 없네? 근데 이거 어떻게 걷노?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끊어놓은 거야? 어쩔 수 없지. 점프해서 지나가야겠다. Z키를 눌러 점프하세요. 아, 점프가 있구나. 뭐야? 어? 어? 아니 나 방향 전환 안 했어! 뭐지? 아니 잠깐 여긴 길이 아니잖아! 아! 어떻게 가야 되냐? 침착하게? 그? 아니! 어? 어 뭐야! 헐! 야, 이거 다 플레이의 일환이었어? 대박. 야, 미쳤다, 이 게임. 허, 기분 나쁜 꿈이었어. 꿈을 꿔도 왜 이런 꿈을 꾼 거지? 편지요! 어? 편지? 누구한테 온 거지? 저장. 굿. 아! 레고를 밟았다! 아이씨. 아, 지금 반짝거리는 게 레고구나. 뭐야, 왜 레고 움직여? 미친 거 아냐? 보낸 곳이 도와줘요, 너구르만 성? 성 이름이 왜 이런 거야? 그런데 무슨 이유로 보낸 거지? 너구르만 용사 오브 더 공주, 구출식 공주 결혼식 뿅뿅 청혼 100% 승인, 너구르만 오브 재산 절반 무료 증정, 특정 조건 공주 구출에 왕의 유산 획득 기회. 이거 광고 아니지? 편지와 함께 지도가 있는 거 보면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한번 찾아가 볼까? 여기서 북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가볼까? 북동쪽! 길로만 오이. 어? Z를 눌러도 점프가 안 돼요. 아니! 아! 아니! 길이 좁아지다니! 한방 먹었군 그래. 아니! 아 잠깐만, 이거 플레이 타임 엄청 길 것 같은데? 아 개 고통이다. 천천히 천천히 친친히 친친히 친친히. 오케이 됐어. 친친히 친친히. 뭐야 이건? 어? 어? 방금 떨어지는 사고에 맞고 기절한 것 같은데 별일 아니겠지? 어서 성으로 가자. 어? 기절하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야? 북동쪽이라고 했지? 오른쪽은 길이 끊어져 있지만 충분히 점프로 건널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앞에 표지판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볼까? 표지판을 바라보고 제대로 눌러 확인하세요. 쪽. Nope. 아. 야. 표지판은 보는 게 아닌 걸로. 아니. 오늘 아니만 몇 번 얘기하나 한번 세 보자. 자, 천천히 위로. 천천히. 아니,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끊어 놓은 거야? 어쩔 수 없다. 점프해서 지나갈 수밖에. 특정 지점에서 결정 키를 누르면 점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굿. 여기가 저번에 길을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공사했던 그 길이지? 간단히 앞만 보고 점프한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장애물을 바라보고 점프해 길을 건너가자. 아니 방향 전환이 지 멋대로 되는데요?
강제 돌아가기. 됐어. 길 안 꺾이겠지? 천천히. 제발 천천히. 저건 뭐야? 신경 쓰지 말자.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 미쳤어? 성으로 가. 죄송합니다. 야. 얘봐, 여기 사람이 빠졌어. 괜찮으신가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구해줬어. 나중에 나 무시했다고 이제 최종 보스로 나오는 거 아니지? 멈춰라. 여긴 뭐하러 왔는가? 노쿠리만 성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 아, 그 일 때문이구나. 들어와. 2층에 계신 배아께 찾아가 보거라. 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 세이브. 잠깐, 여기 길이, 아, 저게 길이 아니라고? 와, 탄자국만 있어도 길이 아니네. 거긴 가지 말라고 잡초를 심어놨는데 그걸 밟으면 어떡해. 어? 어? 아씨, 진짜. 저기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그런데 바닥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지? 어쩔 수 없지. 일단 저 계단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자. 아, 선을 벗어나. 아, 검은색이 길인 거야? 여기서 길이 끊어졌네. 그렇다면 엥? 메이드 인 코리안. 한국 안에 있는 메이드래. 지금 밟고 계신 곳이 많이 더럽군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리겠습니다. 잠깐! 오! 피했다! 아, 피할 수 있어! 아니, 말을 안 걸면 되는구나, 아예.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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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개색! 으야. 좋아. 메이드한테 말 걸어볼까? 안 걸어져요. 2층으로. 넘어져서 킹콩. 아,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저 이 편지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 아주 잘 왔네. 미안하고 쓸데없는 말로 이야기가 길어졌군. 어서 공주를 구해주게. 네? 내가 자네를 마왕성으로 이동시켜주겠네. 마왕성에 갇혀있는 공주를 무사히 데려와주겠나. 자네만 믿고 있겠네. 잠깐만요! 아, 아니, 난 가겠다고 한 적 없는데 멋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해! 그러다 무기 하나도 안 쥐어주고! 어? 아니, 이거는? 그 전설의 검 엑스칼리비? 왕국의 하나뿐인 모조품이므로 소중히 다뤄주세요? 아니, 그렇다면 이건 짝퉁이란 소리잖아! 그래,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여기가 마왕성인가? 하, 어쩔 수 없나. 결국 왔으니 들어가 봐야겠지?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데 난 어떻게 돌아가지? 아, 이럴 줄 알았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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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계속 이렇게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서 돌아보고 점프해 넘어가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좋아, 이 거리에서 점프하자. 여기가 마왕성 내부인가? 안은 생각보다 더러운데? 그런데 이게 뭐지? 표지판, 마왕으로 가는 지름길 여기! 간단하게 왼쪽으로 걸어만 가세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이 저거지? 그럼 왼쪽으로 걸어가볼까? 특정한 곳에 Z를 누르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프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방향을 트냐고요. 오 왔다. 지름길. 아니 진짜 하이패스로 지름길일 줄이야. 내가 마왕이다. 공주는 어디? 공주는 방에 있다. 공주를 구하러 왔다. 어서 풀어줘. 아니면 널 마왕이 패배하다니. 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찾아와. 여기에 눌러붙은 저 거머리 같은 공주를 제발 데려가라. 뭐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당신은? 어머, 당신이 마왕을 쓰러뜨린 용사님이시군요. 절 구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아, 네네 그렇죠. 공주님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무사하시니 다행이군요. 무사하시니 다행이군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 네? 텔레포트라뇨. 돌아가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네? 모른다고요? 저는 여기 눌러붙어... 아니... 마왕에게 납치된 상태로 강제로 오게 된걸요? 좀 이상한 말을 들은 것 같지만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어떡하죠? 텔레포트 만들어주고 죽었어. 어머나 마왕을 쓰러뜨렸더니 포탈이 열렸네요. 어서 왕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어, 네. 어서 왕국으로 돌아갑시다. 고맙네. 덕분에 우리 딸이 마왕에게 대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네. 그것보다 여기 바닥은 왜 이런 거죠? 원래 다 빨간색으로. 아,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은가? 색다른 느낌을 표하고 싶었다니. 이렇게 보니 알록달록하고 멋져 보이니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만. 저희 구해주신 용사님, 이제 앞으로 오셔서 결혼식에 사용할 특수 제작된 반지를 받으세요. 어, 그러니까. 하, 왜 하필 여기다. 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제 앞으로 오세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저 사람이에요. 헉, 안 구해준. 아니, 산타에게 인정받아 산타 밑으로 일하러 간 나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아.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아빠, 일하던 도중에 물에 빠지게 됐는데 저 사람이 무척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귀한 아들을 죽을 뻔했어요. 나네. 그게 사실이더냐? 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자님이 물에 빠지셨던 건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용사님, 혹시 반지를 안 받으시려는 이유도 설마. 사실 자넨 용사가 아닌 사기꾼이었던 게냐? 제발 제 이야기를 좀. 저런 사기꾼에게 내 딸을 넘길 뻔했구나. 여봐라, 저자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네! 무슨 꼴이야.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년 후 기로만 커라는 감옥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타로카를 든 순간 쇼크사 하였다. 굿. 제작자 이야기 4달러 좋소. 땡큐. 안녕하세요, 제작자 늑대개입니다. 저번에 제작한 게임의 반응이 의외로 좋다보니 이렇게 외전으로 다시 찾아뵙게 됐네요. 전에 했던 게 뭔데요?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이고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모두 빠빠. 뭐야? 제작자의 말도 뭔가 똥 싸다 끊긴 느낌이야. 스페셜 땡스 부초. 어르르르. 게임 오버. 이게 끝이라고? 아 뭐 외전이라서 그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따구로 끝난다고요? 와... 아 일단 초반에 페이크 덕분에 비웃음 주신 우리 제작자분들 고생 많았다. 자, 외전 길만 걷는 용사였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오늘 아니만 몇 번 얘기하나 한번 해보자. 아니 도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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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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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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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